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1번지. 2011년 3월 이 일대 농지 140만 1469제곱미터에 27월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2011년 9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 막았었나요? 이게 군만리 지역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 저수지를 막아서 농지의 대기로 그렇게 해서 134억이 이제 그 중앙정부 자금으로 다 떨어졌던 자리인데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거를 엎고 골프장을 한다는. 아유, 안녕하세요. 이 마을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마운트나인 개발을 추진한 한 회사는 농민들로부터 농지와 임야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회사의 공동대표로 지낸 국회의원 부인 최모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벼와 잡곡, 가시오가피, 약초 등의 농사를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가피 언니가 한 얘기가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뭐 처음엔 조금 사냐 할때 점점 사다니만 나중에 이제 한 2년인가 지낸다 보니까 골프장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쏘고 들어온 거 아니야. 잔디에 농약을 뿌리는 골프장이 들어서면 토양과 수질 오염은 불보듯 뻔한 일. 우선 머리 꼭대기다가 골프장을 하면 그 농약물이 우리 일리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싸운 거죠. 여기 다 여기 친환경도를 해. 저 논에도 친환경 해가지고 다 물어넣고 친환경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망가질 텐데. 농사짓기에도 물이 부족한 구만리지만 자연환경은 풍요롭습니다. 울창한 숲에는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골프장 허가가 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벌목 현장으로 올라가 굴삭기를 몸으로 막으며 반대투쟁을 벌였습니다. 업체 측은 용역 120명을 동원해 맞섰습니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말하자면 팍두꾸미가 사가지고 왔겠지. 이걸 사서 풀어놨겠지. 우리가 물이 못 올라가겠더라고. 존경하는 우리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떡금떡금 박떡금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구만리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펼치던 시기, 골프장 건설업체 공동대표 최 씨의 남편은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덕흠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어도 투기라고 하지를 않는다 하면 좀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박 의원 역시 4주택자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공개된 재산 목록을 보면 국토위 소속 위원 가운데 박 의원의 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부인과 세 자녀의 지분을 포함해 골프장 건설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였습니다. 회사는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4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전과자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다 전부 다 가지는 가예요. 걔네들 우리가 그 일주일 방에 따라 가지고 그 120명 걔네들 이제 그 경비 공사 지연비 못해 가지고 11억 9,800만 원을 이제 그 동네에다 이제 청구한 거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꾼들한테 그렇게 이제 억압적으로 흔드는 거는 그거는 골프장을 떠나서 진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못돼 먹은 짓을 했더라고. 당시 골프장 개발을 놓고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누군지 그 누구하러 밤에 뭐 양복쟁이가 그냥 돈을 주길래 보려고 받아가지고 왔지 뭐. 할아버지 아픈데 곤충으로라고 전에 다들 받았다고 아주 동네 사람이 다 가지고 왔다면서 그러길래 받았지 뭐. 1,000,000원. 검은 봉지대로 이렇게 싸서 주는데 1,000,000원이라래. 골프장 건설업체 측은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돈이 무서워 쓰지도 못한 채 숨겨뒀다가 일주일 후에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금 명목으로 드린 겁니다. 어차피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요. 찬성을 하신다든지 저희와 협의를 한다면 저희도 다 드릴 겁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부 다 드릴 겁니다. 앞에서 이장이나 분회장이나 노인회장이 돈을 받으면 배임죄로 거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발전 자금으로 줬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 법은 개법이에요. 2014년 강원도는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 문제를 검토해 골프장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골프장 건설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5월 결국 승소했습니다. 원내에서 책임자들이 박덕흠 사업가가 했던 행동과 국회의원으로서 박덕흠 국회의원의 해야 할 행동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골프장 공사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상황. 농민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골프장을 하여간 뭐 어느 용도로 이건 안 된다. 이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거다. 12년을 싸웠는데 뭐 돈을 못 싸우고 있어. 아니 우리 목숨인데. 생명이지 뭐. 그럼. 직장을 가진 목숨. 사람 직장이나 농사를 짓는 농산물의 농토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PD수첩은 박덕흠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